오늘 연차 출발할 건데 지금 3일 동안 연습하면서 뭐 장비도 보완하고 어저께 개도 연습했었던 거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제가 형제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축복이 형님.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신데 한마다 10월 첫째째 저기 그 31개 시군 산불 감시원들이 모아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요. 근데 올해는 그 안산 테마공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고 연습하신 경연대회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용인 씨 어디 계신가요? 오, 감사합니다. 네.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기부지사의 양보관입니다. 선을 지킨다라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또 우리를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산불로 인한 산림의 훼손입니다. 산불로부터 우리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 감시원 진화대 산림 관련 공무원들 모든 주민들이 다 의지해서 많은 염려와 더불어 노력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불이 그렇게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산불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산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안전함을 확보를 하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 경기도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경기도의 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시죠. 오늘 경연대회 다들 1등을 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1등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하게 다친 사람 없이 오늘 경연대회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십시오.